경기도 내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.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. 개발 제한 구역 안에 1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습니다. 이 컨테이너는 불법 창고로 쓰였는데 임대해주는 대가로 한 달에 최대 20만 원, 연간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. 이곳은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 창고로 썼습니다.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. 지금 사용하시는 용도가 지금 동식물 관련 시설이 없잖아요. 그런 게 이제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. 산처럼 쌓여 있는 폐기물들, 무려 1,000세제곱미터나 됩니다.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겁니다. 경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300곳 중 63곳이 적발됐습니다. 적발된 이들은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, 불법 형실 변경, 무단 적치 등을 저질렀습니다. 개발 제한 구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큰게 사실이에요.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은 아무래도 그 교통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를 한다던가 그런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경도 특사경은 적발된 이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의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